네, 안녕하세요. 신차타기 오수성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캐딜락에서 선보인 스포츠 세단 CT4입니다. 캐딜락이라고 하면은 보통 미국에서 상당히 아메리칸 럭셔리를 표방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거기서 나온 스포츠 세단인데 우리한테 익숙한 차량으로 비교하면은 제네시스 G70이라던가 볼보 S60 같은 모델들이 동급 차량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달았고요. 240마력에 35.7토크를 내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전장 자체는 4.7m로 약간 긴 편입니다만 실제 내부 공간은 이제 엔진룸이 좀 길게 빠지다 보니까 좀 좁아졌다는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을 대충 꽂아보면은 이렇게 약간 망사처럼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이 헤드램프가 보통 이렇게 가로선이 있으면서 세로선이 동시에 내려가는 요 Y자 형태가 상당히 디자인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그물망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이제 캐딜락 마크도 상당히 아메리카 감성을 느끼게 해주죠.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이 차량이 쿠페 느낌이 나도록 C필러가 상당히 부드럽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단이니까 여기서 C필러가 급격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거의 쿠페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유리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C필러가 상당히 좀 두꺼워진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죠. 좀 한 뼘보다 더 나가네요. 차 측면이 지금 약간 더럽긴 한데 눈이 와서 저희가 씻고 왔는데도 다니다 보니까 좀 튀더라고요. 이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뒤에도 리어 램프도 이렇게 Y자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고 옆으로도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직관적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가죽으로 꼼꼼하게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돼 있고 뭐 아무래도 국내 차들이나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는 뭐 첨단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계기판도 아날로그 방식이고 메인 디스플레이도 8인치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버튼식이 아니라 레버들을 이제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는 식으로 다 이제 기능들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취향을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변속기가 기계식입니다. 그래서 변속을 할 때 제법 힘을 좀 줘야 되는 전자식을 요즘 많이 쓰는데 전자식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자동차 특유의 그 감성들은 더 충족을 해주겠죠. 버튼들은 위로 누르고 밑에서 누르고 위에서 누르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들이고요. 흔히 선호들 하시는 열선, 통풍 다 있습니다. 주차 보조도 들어가주고요. 오토홀드라던가 이제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있고 이 근처에는 뭐 따로 버튼 없이 정말 깔끔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기를 이제 쓰기가 약간 불편해요. 지금 팔이 이제 시트에 살짝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캐딜락이 생각을 한 게 이걸 위로 올리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옆으로 열자. 예. 버튼이 옆에 있어서 옆을 누르면 열리고 여기다 핸드폰을 꽂고 여기에 이제 충전 포트들이 있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 충전할 땐 여기에 포트를 연결해서 하면 되고 무선 충전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상당히 넓어가지고 뭐 노트 같은 좀 큰 핸드폰들 쓸 때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스포츠 세단 뒷좌석은 약간 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좁은 차들이 많이 있고 캐딜락 GT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았을 때 주먹 한 개 반 두 개 레그룸이 이 정도가 남습니다. 요만큼 남는 것 같고 앞좌석 밑에 뭐 따로 걸리는 게 없어서 발을 놓기도 편하고 여기에 이제 등받이도 약간 파놨죠. 레그룸 확보하려고. 그리고 헤드룸은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좀 낮아요. 공간이 낮은데 요 부분에 움푹 패어놔서 머리 들 공간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공간이 없었으면 머리가 좀 많이 닿고 불편했을 것 같은데 요 공간 덕분에 적당히 그냥 목받침에 머리 대고 있기에는 좋습니다. 딱히 불편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 뒷좌석에서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송풍구가 있고 없습니다. 여기 파워 아울렛이 있긴 한데 요 파워 아울렛을 일반적으로 보통 쓰진 않으니까요. USB 포트라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정말 스포티한 주행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래도 가죽으로 다 마감을 해놔서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기능 자체는 뭐 창문밖에 없죠. 뭐 스티치라던가 이게 색감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신경 쓴 게 보여요. 차가 그래서 볼거리 자체는 그렇게 없진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포츠 세단이니까 뒷좌석에 타는 사람보다는 앞좌석에 타는 사람을 우선 생각한다 이런 걸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상당히 넓어요. 지금 제 가방을 몇 개 넣어놨는데 이걸로 대충 가늠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깊게 빠져 있고 공간 자체가 세단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넓게 빠져 있습니다. 넓고 깊게 있는데 버튼이 없어요. 트렁크는 힘으로 닫으셔야 됩니다. 여기 다행히도 레버는 있어서 한 번에 하실 수 있고 CT4 350T. 350T가 처음에 이게 뭐 이 모델이 분명히 2000cc짜리로 알고 있는데 3500cc가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토크를 그냥 나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35토크가 나온다. 그럼 이제 주행을 하면서 성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행을 시작했고요. 앉아서 바로 보이는 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BMW나 벤츠처럼 되게 크고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나름 아기자기하게 앞에서 속도라던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뭐 이 정도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자체는 뭐 8인치로 약간 요즘 작긴 하죠. 작은데 보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약간 누워있는 형태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시야각이 좀 더 잘 확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뭐 가솔린 차량들이 다 조용하지만 그래도 스포츠 세단이라서 좀 더 시끄럽지 않을까? 조용하게 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수준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클러스터 뭐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날로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는 게. 근데 여기서도 가볍게 떠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제 앞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버튼으로 이제 뭐 전화 연결이라던가 설정, 거리나 연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띄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승을 하면서 연비는 지금 12.1 이게 고속도로랑 일반 시내 도로들이 섞여 있는 연비긴 한데 포츠 세단 시고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스티어링 휠도 약간 큰 감은 있는데 가죽이 타공된 것도 그렇고 그립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있는데 차로 유지나 이런 기능이 없다라는 게 약간 지금 수준에서 차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이 차 자체가 그런 편의 기능보다는 좀 더 퍼포먼스에 초점이 가 있는 차라는 걸 감안하시면은 나름 수용 가능한 정도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버튼들도 운전을 하게 될 때 그냥 여기가 너무 화려하지 않으니까 좀 더 운전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차 안도 상당히 좀 조용합니다. 엔진음 유입이 안 되는 건지 조용하고 물론 이게 가속을 하면은 달라질 거예요. 고속으로 밟을 때 엔진음이 좀 올라와요. 우웅 하면 배기음이랑 같이 해서 올라오는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바로 조용해집니다. 고속에서 이렇게 밟으면은 소리가 확 나서 스포츠 세단을 타는구나 치고 나가네 이런 맛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약간 가속 페달을 얕게 밟거나 살짝 떼거나 이러면은 일반적인 패밀리 세단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소음이 확 사라집니다. 상당히 이거는 잘 만든 것 같아요. 보통 다니면서도 막 조용히 가고 싶은데도 엔진음이 유입되고 배기음이 유입되는 차들이 있고 좀 밟고 가고 싶은데 그런 소리가 좀 안 나는 차들이 있고 이게 약간 다 커버를 못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모드도 안 바꿨어요. 주행모드도 안 바꿨는데 페달을 밟는 거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잘 조절이 되고 있다는 게 나름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모드를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투어, 스포츠, 눈, 얼음 이거랑 네모드 이건 뭐 개인 맞춤형 그런 거겠죠? 지금 투어로 하고 있었거든요. 스포츠로 한번 바꾸고 가보겠습니다. RPM이 스스로 올라가요. RPM이 지금 한 2500까지 올랐다가 지금 페달을 안 밟으니까 2000까지 떨어지는데 약간만 밟아도 반응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이런 반응이 좀 나와줘야 스포츠 세단이죠.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니까 그걸 찾는 분들은 또 좀 밟는 성향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네시스 G70도 그렇고 BMW 3시리즈도 그렇고 이 차도 그 차들의 맞먹는 스펙을 갖고 있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면은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에는 편의 사양이 많아서 운전이 쉬워요. 운전을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차의 성능을 다 뽑아내는 그런 게 가능한데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차로를 인식하고 이런 것도 지금 인식은 하는데 뭐 스스로 조향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대신에 반응성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밟을 때마다 RPM이 터보렉 없이 그냥 바로바로 치고 옵니다. BM3 시리즈 같은 경우도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면서 제네시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이 차는 BM보다도 편의 기능은 부족하고 대신에 밟는데 그 감각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G70은 안 밟을 때 조용합니다. 근데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안 밟을 때도 배기음이 약간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가속할 생각 없어? 항속만 할 거야? 그러면은 패밀리 세단만큼 조용하게 해줄게. 지금도 상당히 조용하죠. 그런 약간의 개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차라고 하면은 보통 막 물침대 같은 느낌을 많이들 또 생각하실 텐데 이 차는 그런 건 전혀 없고 너무 딱딱하진 않다. 적당히 단단하다인 것 같아요. 노면을 약간 한 단계 거쳐서 완충해서 전달시켜준다? 항속을 하고 속도를 많이 안 내고 이러면은 컴포트 세단 중에 약간 단단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멈출 때 이제 오토스탑 때문에 이제 엔진이 살짝 꺼져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데 브레이크를 풀면서 이제 움직이면은 약간 소음이 있네요. 가솔린의 그런 느낌의 소음이 아니라 디젤 엔진 같은 느낌의 덜덜덜거리는 소음이 나면서 출발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차를 봤고 내가 디젤 차를 받았나? 이 차가 디젤이 나오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달리면서 보니까 확실히 가솔린 차긴 한데 냉간 때 소음이 약간 있긴 하더라고요. 후방 카메라에서 뒤에 차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시트가 진동이 오네요. 이 알림이 지금 시트가 계속 여기서 빨갛게 뜰 때마다 진동이 오는데 시트에서 이렇게 진동이 오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신경을 쓰게 되네요. 그리고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차가 4,900만 원? 5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5천만 원을 약간 고급차의 그 기준선처럼 업계에선 여기고 있어요. 스포츠 세단 중에서 5천만 원 언더로 갈 수 있는 차들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5천을 넘습니다. 옵션 좀 넣고 트림 좀 신경 쓰고 이러면 5천 훌쩍 넘어가는데 이 차는 지금 그렇게 다 챙겨놓고 4,900대. 가격 자체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은 국산차하고 맞먹는다. 스팅어나 G70이나 2.0 터보 모델 같으면은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 하거든요. 깡통을 사면 4천만 원이 조금 넘고 그래도 옵션을 좀 챙겨야지 라고 하면은 4천 중반 나갑니다. 이 차랑 실질적인 가격 차이가 한 500만 원 언더? 500만 원까지 안 난다는 소리거든요. 성능은 뭐 사실상 동등한 수준이고 실내 공간은 앞좌석은 뭐 다 똑같으니까 뒷좌석 기준으로 해서 스팅어보다는 약간 좁고 G70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300, 400 더 주고 뒷공간 좀 더 넓은 거 필요하면은 이 차 또 괜찮겠다. 국산차랑 이제 바로 놓고 경쟁이 가능해지는 거죠. 수입차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3시리즈 가격은 더 나가죠. 예. 실질적으로 가격을 1대1로 비교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격차가 좀 있고 캐딜락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가격 정책을 잘해줬다. 정확하게 어떤 요인으로 이런 가격을 책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캐딜락도 GM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한국 GM 쉐보레가 있지만 물류 유통 이런 쪽은 같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입차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측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뭐 물론 미국차라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게 나중에도 장점이 되는 게 차량을 유지 관리할 때 상당히 매력이 됩니다. 이게 일반 수입차들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이 없어갖고 배 타고 한 달 걸려서 와야 돼요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GM에서 항상 케어를 해주니까 수입차보다는 국산차에 가까울 정도로 부품 수급은 용이한 측면이 있겠죠. 지금 약 한 시속 10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외부 소음 거의 없고요. 노면 진동이나 소음 없고 상당히 조용합니다. 앞좌석에서 느끼기에는 컴포트 세단까지 갈 것 같은데 뒷좌석에서는 약간 좁겠죠. 컴포트 세단보다는 운전의 재미는 확실히 제공을 한다라는 게 그게 상당히 매력인 것 같고 이렇게 달리다가 또 페달 밟으면 이렇게 가니까요. 컴포트랑 스포츠를 되게 자유자재로 갖다 갈 수 있는 거는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올림픽대로를 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포장이 대부분 잘 돼 있으니까 딱히 지적할 부분은 없겠지만 약간 그 도로들 사이에 이어져 있는 이제 요철 같은 부분들을 지날 때도 그냥 살짝 통통하고 시트 밑에서 이제 살짝 퉁 건드리는 정도? 노면을 훑지는 않고 그렇다고 노면에 위에 뭐 벤츠마냥 구름 위에 떠가지고 노면 질감 안 느껴지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쯤인 것 같아요. 그 노면을 읽는 BMW랑 노면에서 떠서 다니는 벤츠의 그 딱 중간. 근데 이 정도면은 도로 느낌이 어떤지 파악하기 편하면서도 승차감까지도 괜찮게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세팅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 자체가 뭐 약간 작은 건 있지만은 눈에게 잘 들어오고 화질도 나쁘지 않고요. 지도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만들었다. GM에서 뭐 만드는 게 다 똑같이 쓰겠지만 그리고 약간 각도도 맞춰놔서 볼 때 불편한 거 없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에 연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성능을 내다 보니까 연비 측면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 주행하면 15km까지는 꽤 나오고요. 퍼포먼스를 좀 더 낸다라고 해도 19? 그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연비가. 나는 재미있는 주행도 원하지만 경제성도 원해 라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이 있을 만한 연비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도 연비는 12가 지키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약간 그 BMW에서 스포츠 모드 켰을 때처럼 나오는데 밑에서 나와서 이제 가로로 길게 선이 이어지면서 그 아래 숫자로 속도가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운전을 앞에서 하면서 이제 속도는 보이는데 약간 흐려서 아 저게 좀 더 밝기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쓰는데 전혀 문제 없고 되레 이제 계기판을 안 보고 가게 되는 그 수준이긴 합니다. 조향 감각, 스티어링 휠 감각 뭐 이런 것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를 약간 그 타사에게 좀 캐딜락한데 미안한데 푸조나 이런 데처럼 D컷으로 좀 확실하게 자르던가 아니면 그 위아래 다 자르던가 스포츠 세단이라는 그 스포티한 감성을 스티어링에서 좀 더 냈으면 좋겠다. 그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지금 반자율주행 기능 부족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잡는 감, 쥐는 감각, 촉감, 틀었을 때 그 조향감 다 나무랄 데가 없는데 스티어링 휠이 좀 커요. 스포츠 세단 치고는 좀 커서 위나 아래로 딱 좀 잘라줬으면 어땠을까. 여기는 지금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금속입니다. 금속 두 개 다. 패들 시프트를 금속을 써놔서 겨울이라 되게 차가워졌어요. 네. 느낌도 촉감도 플라스틱처럼 그렇게 좀 장난감 같아 이런 느낌도 안 들고 눈으로 볼 때도 훨씬 좀 광택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270마력에 35토크?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뭐 40토크, 50토크 더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35토크, 36토크 정도만 돼도 스포티하게 주행하기에는 충분한 수치입니다. 캐딜락이 국내에서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는 아니에요. 작년에 링컨 내놓으면서 링컨을 합쳐야 1만 대를 도달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는 사람들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타보니까 이 차 왜 안 팔리지? 지금 내가 못 느끼는 다른 단점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기본기가 탄탄하고 운전 좋아하고 반응성 좋은 거를 이제 원하고 경제성도 좀 갖춰주면 좋겠고 이러는 분들한테는 근데 왜 캐딜락 안 사요? 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산차도 충분히 비싸졌고 하지만 국산차가들이 이렇게 밟을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약간 전자식을 써서 그런지 페달을 밟으면은 약간 뒤에 인식을 하더라고요. 깊게 밟으면은 뭐 바로바로 인식하지만 얕게 살짝 밟았을 때는 인식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식들은.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밟는 대로 이제 그 감각만 따지면 BMW에 비슷할 정도로 잘 나가서 운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왜 그것도 괜찮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스포츠 세단 캐딜락 CT4를 타봤고요. 상당히 괜찮은 스포티한 성향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컴포트한 모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5천만 원 언더로 나름 합리적이고 그리고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품 조달이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었고요. 편의 사양을 많이 원하는 분들한테는 차가 뭐 이렇게 불편해 약간 옛날 차 느낌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캐딜락 CT4 만나봤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